요한복음 5장 지난번에 이제 29절까지 했는데 이제 오늘은 끝까지 다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로는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또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5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건 알겠는데 도대체 누구인가, 긴가민가 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지는 않았어요. 왜? 유대인의 관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 정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재판권까지,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의 어떤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법도 만들고 재판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 무슨 사단장 같은 그런 급의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높은 자리에 있지만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했던, 진리를 구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장 예수님을 따라하지 못해도 나중에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니고데모가 실린 이유가 뭐겠어요? 그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것, 또 여러 가지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냥 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이름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마리아의 수가의 동네에 그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여자 한 사람이라고 지금 뭐 이름이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특별히 이름, 바디메오, 그 이름이 나와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는 다른 복음서랑 다른 것이,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신성,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의 신성. 그러니까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예수의 인성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부분들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부분들도 나와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오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의 절기에 올라가셨는데 베데스다 말씀드렸죠? 이 베데스다에서 장애 38년 병자로가 물에 못 들어가서 늘 끙끙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 나를 저 물속에 천사가 올 때 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밀어주세요. 일어나고 나를 밀어주시네. 예수님, 나를 어떻게 물속에 밀어주세요. 나를 좀 물속에 끌고 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누가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뭐를 받는 거예요? 고침을. 천사 오는 거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없는 일들도 있고, 천사가 와서 해결해 줘야 되는 일도 있는데 천사가 뭐 자주 옵니까? 어쩌다 와서 한 사람만 딱 고쳐주고 끝나. 예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요 다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대단한 거예요? 천사가 대단한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이. 천사는 물에 들어가야 고침받고, 예수님은 뭐만 하면? 말씀만 해도 뭐예요? 고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천사랑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어나 걸었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이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 말씀을 듣는 자라들은 누구예요? 유대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왜 안식일에 예? 병을 고치냐고, 누가 너를 고쳤냐고. 도대체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예? 너 고친 사람 있으면, 만약에 의사라면 그 사람 잡아가지고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토요일 날 가게 문 열면 어떻게 돼요? 예? 벌금 맞죠. 나라 법이 유대교니까 토요일 날 가게를 못 열어.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에 병 고치면 돼야 안 돼요? 의료행위를 한 거라고, 의료행위를. 그러니까 적발되면은, 만약에 의사였다면은 의사 면허를 어떻게 해야 돼? 정지시켜야 돼. 왜 안식일에 병 고치냐 말이야. 다른 날 고치지. 그래서 유대 사람이 성전에서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네 병이 어디서 온 거다? 죄에서. 예수님은 그 근원까지 말해준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병이 생기지 않도록.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여러분 머리가 아파서 왔는데 만약에 의사가 환자분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황당해 안 황당해 집사님? 오늘 윤희가 뭐 배가 아파가지고 조퇴를 하고 아침에 학교 데려다 줬는데 점심 전에 11시에 나온 거야. 그래서 뭐 엄마한테 뭐 위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조퇴라고 쏴가지고 그 내과에 간 거예요. 그 연세내과 우리 방화동에. 그때 병원 가라 그랬어. 가라고. 갔는데요. 막 갔다 와가지고 막 뭐 기분이 좋았는지 막 죽이랑 막 시켜 사가지고 선생님이 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래도 장염이 돼, 장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랬대. 좀 쉬라 그랬대. 공부 열심히 하지 말고 뭐라고요? 쉬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의사가 뭐라 그랬다고요? 공부하지 말고 쉬라 그래. 장염. 아 이렇게 배를 눌러보더니 그러면서 윤희가 그 기록이 5년 전에 갔던 거야. 그저 뭐 우리 애들은 이비인후과 주로 이렇게 가지 내과 갈 일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이제 링겔마주로 자주 가는데 그 선생님 재밌어. 그래가지고 5년 만에 왔다고 어떻게 5년 만에 올 수 있냐고 몸무게를 이렇게 보더니 몸무게가 두 배가 됐다는 거야. 별소리를 다 하지. 키는 또 왜 이렇게 컸냐는 거야. 왜 165가 됐냐는 거야. 그래서 키도 몸무게는 두 배가 되고 5년 만에 갔어. 그러니까 지금 중3이니까 언제 간 거야? 5학년 때 5, 6, 7 그죠? 회기니만 할 때 갔다가 지금 이제 중3이 된 거야. 그러니까요, 반갑다고, 정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확 신나가지고, 신나서 왔어. 공부하지 말랬다고 신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선생님 공부하지 말라 그러고 쉬라 그랬다고, 좋다고. 여러분, 병원은 약을 처방해주고, 쉬라 그러고, 공부하지 말라 그러고, 살쪘다 그러고 키 컸다 그러고 칭찬하잖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에? 죄 짓지 말아라. 그 지붕 뚫고 내려온 그 병한 중풍병자한테도 말해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 예수님은요 죄하고 연결짓든지 아니면은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든지 뭔가 영적인 것으로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다고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막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죠. 그런데 안식일에 이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뒤에 이제 쭉 예수님이 설교하는 게 나오는데 이 설교가 그냥 내용 설교 내용만 보면요 이 뒷부분이 길어요. 뒷부분만 보면은 꼭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이나
무슨 교회로 말하면 성도들이나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모아두고 교회에서 예수님이 무슨 설교하는 것처럼 성전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성경을 전체를 보지 않고 중간중간만 뽑아본다든지 이렇게 한 단락만 뽑아서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했는데 근데 제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예수, 유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근데 예수님께 지금 보세요. 예수를 핍박한다는,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아, 그래요?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좋겠네요. 나도 예수님을 믿을게요. 그렇게 얘기해요? 전혀 아니죠.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 것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거는 안 그래도 지금 안 좋게 봤는데 예수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교주처럼 보이는 거야. 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유대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며 자기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십계명의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또 다른 하나님이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막 이래가지고요 예수를 조롱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냐. 근데 예수님 거기다 대고요 그냥 안 그래도 지금 이 사람들 화났는데 더 얘기하는 거야. 더 얘기. 내가 진실로는 아들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보고한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거는, 환자 고치는 거는 누구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이다. 이미 앞에 4장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 좀 간식 좀 드셨습니까? 식사 좀 하셨습니까? 그러면 나의 일은 뭐라 그랬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양식은, 제자들이 예수님 뭐 식사 좀 하셨어요? 진짜 뭐 좀 드셨냐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뭐 좀 드셨어요? 그러니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뭐 먹었다는 거야? 안 먹었다는 거야? 에? 안 먹었다는 거야. 난 아무것도 안 먹고 지금 뭐 했다는 거야? 에? 전도만 했다. 이렇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뭐하며? 행하며.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뭐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물어봐도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 예수님 뭐 좀 드셨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이다. 그러면 또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들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신,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셨어. 너희를 놀라게 하시고. 지금요, 니들이 지금 이거 지금 완전히 약올리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에 병 고친 거 가지고 나 죽이려고 그래? 앞으로는 내가 이거보다 뭐야? 에? 더 센 것도 할 거야. 나중에 에? 제일 센 게 뭐예요? 에? 요즘 예수님 기적 중에 제일 센 기적이 뭐예요? 에?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날짜 잡는 계기가 된 게 누구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나사로 안 살렸으면요, 조금 더 살 수 있어. 좀, 예? 바로 안 잡는다니까요. 나사로를 죽은, 살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유대 전역에 뭐예요?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좀 공부해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요, 주로 그 이스라엘 북부, 그 갈릴리 쪽, 그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나사렛, 갈릴리 뭐 이렇게 쭉 주변 그런 지역에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갈 때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 뭔가 입성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공간복음만 보다 보면은 아 예수님은 주로 변두리만 돌아다니다가 막판에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지금 5장 아까 1절이 뭐예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5장부터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 직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주로 그 뭐 사마리아나 이런 데가 나오긴 했지만 거쳐간 거지. 그 요한복음에서의 설명은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이런 주변 지역보다 어디가 집중으로? 예루살렘을 집중적으로 소개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뭐 진짜고 가짜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 중심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주로 예루살렘의 이쪽에서 중심으로 한 것들을 요한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으십니까? 그 말은 뭐냐면 중요한 거를 잡아준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 뉴스가 어떤 뉴스는 MBC 나오고 어떤 뉴스는 뭐 KBS 안 나오고 막 어떤 뉴스는 여기 나오는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어때요? 다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은 중요한 것만 다룬 거예요. 중요한.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미리 내가 지금 38년 병자 고친 거? 이거 누구의 일이야?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야. 그런데 앞으로 이거보다 뭐예요? 더 큰 일도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중에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뭐예요? 큰 일도 아니고 예수님 그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들이 아버지를 뭐예요? 본받는 것처럼. 응? 북한의 김정은이 누구를 본받아요? 어? 할아버지. 왜 돼지가 된 거예요? 에? 그 김일성을 뭐 하려고? 본받으려고 뚱뚱해진 거예요. 그 김일성이 뚱뚱하잖아요. 할아버지를 뭐 하려고? 그래서 박수 칠 때도 이렇게 안 치죠? 딱 이렇게 치잖아. 그 모든 거를요, 누구 본받으려고요?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본받으려고. 제가 광림교회 있을 때, 딱 2000년도 그 감독님 은퇴할 때 제가 딱 있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딱 등장했는데 40대인데 지금 딱 제 노인데요. 목소리를 아버지 목소리를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김선도 목사님을 똑같이 해가지고 사람 다 놀랬어. 다 놀래. 얼마나 그 비디오를 보고 에? 열심히 뭐예요? 따라했는지 모션까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저도 이제 그걸 하도 많이 보니까 제가 이제 전에 교회 있을 때 제가 이제 뭐 전우사들 뭐 이렇게 한 달에 한번 설교하고 있는데, 내가 설교했는데 그 부목사님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네 스타일대로 안 하고 왜 광림 스타일로 하냐, 나 뭐 그러는. 왜 나도 뭐예요? 하도 그거를 보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은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뭐예요? 더 큰 일도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끌고 다닌 거는 지금 당장 뭘 하라는 게 아니야. 지금은 뭐 하기만 해? 보기만 해. 그리고 성령 받고 너희들도 뭐예요? 똑같이 행해. 똑같이 해야 안 해요? 똑같이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한테 너희들이 나를 뭐 하는 자가 됐다? 본받는 자가 됐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똑같이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아들도 뭐를 준다고요? 생명. 여기서 핵심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주러 오셨다고요? 생명.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율법의 맹점이 뭘까? 여러분 십계명 다 지킨다고 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율법의 한계는요, 이 땅에서의 사는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법이야. 최소한의 법이야. 그런데 아무리 그거를 다 지킨다고 성경은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아. 구약에는 천국적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서 이 땅에서 얼마든지 부자로 살고 성공하고 왕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에? 남들 보기에 멋있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있어요? 없죠. 율법만 다 지키면 되지. 그럼 오직 예? 주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이죠. 오직 율법만이 나의 뭐예요? 예? 구원이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찬양 안 하잖아. 예? 오직 율법이 나의 산성 이런 얘기가 없잖아. 오직 율법이 예? 나의 구원 이런 거 없죠. 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뭐예요? 구원이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를 준다고요? 생명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거면 너희가 예수 믿어서 어디로 가라? 천국 가라.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 왜 믿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천국 가는 게 제일 먼저 대답이 돼. 아시겠어요? 아, 어디 들으세요? 아, 목사님, 저는 뭐, 천국, 지옥에는 관심 없고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예?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 되게 좀 뭔가 교양 있어 보이죠? 예? 아, 저는 천국, 지옥에는, 예? 별로 그런 거에는 관심 없고요. 아, 그냥 우리 자식 잘 되고, 예? 사업 잘 되고, 가족이 그냥, 예?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그거 굉장히 불신앙적인 거야. 그래서 자기는 어디 가도 좋다는 거야. 지옥 가도 좋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돼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왜 오신 건데? 우리 어디 가게 하려고요? 천국 들어가게 하고 예수의 구원을, 예수의 십자가를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자예요.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자예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가요? 왜 예수 믿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어디 가려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눈에는 이들이 지금 율법 다 지켜도 어디 갈 것처럼 보여요? 지옥 갈 걸로 보여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 그러니까 아예 이방인들처럼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도 몰랐으면요. 뭐 아쉬울 거 없겠죠.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를 무시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응?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모든 것도 다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축복도 다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축복을 다 갖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기다가 뭐까지 줘요? 생명도 준다. 그러니까 구원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 이 땅에서는 그냥 고통스럽게 살고 천국만 가라 그겁니까? 아니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을 경험해라. 그러니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추가로 말씀하셨죠. 나는 심판자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심판하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을 누구에게? 예수님이 심판하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죠. 아들도 공경. 결국은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공경해, 안 공경해? 엄청 공경하죠,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율법을 다 지키고 안식일 날 손 하나 까딱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야, 그게? 공경하죠. 근데 누구를 공경하네? 예수님은 공경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공격을 하고 죽이려고 하죠. 무시해버리죠. 니들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누구도 공경해야 돼요? 예수님도 공경해야 된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 여러분 이 아들을 예수로 고쳐봅시다.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고쳐봅시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누구요? 예수도 공경하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뭐예요?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은 좋은데 예수님이 싫어. 이거는 누구도 싫어한다는 얘기야. 예? 하나님도 싫다는. 나는 구약은 좋은데 신약은 뭐 예수님 싫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게. 여호와 구약은 좋은데 누구는 싫어? 예수님은 인정 안 해. 그게 여호와 증인이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지. 그래 안 그래요? 예? 여호와 증인 되면 되겠어요? 근데 구약만 믿는 거야. 누구는 안 믿어요? 예수를, 그걸 뭐라 그래? 적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캐톨릭을 비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기도해? 마리아. 신재철 목사님 대답을 너무 잘해. 박수 한번 해주시오. 여러분 캐톨릭이요 마리아한테 기도를 해요. 왜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줄 알아요? 얘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친한 엄마니까. 만약에 높은 사람한테 부탁하려면 그 가족들한테, 그럼 마리아한테만 기도하지 베드로한테도 기도하고요, 바울한테, 예수님 제자들한테도 다 뭐예요? 기도해요. 추기경한테도 기도해. 그 사람을 성인이라 그래. 성인.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우리는 그냥 직방으로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해.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캐톨릭이 그래서 기도문을 많이 만들었어요. 기도서, 기도서. 근데 이제 그 종교개혁하면서 그걸 다 없애버렸어. 우리 기도문 같은 거 별로 없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그냥.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기도문이 있어. 기도문. 그래서 마리아요, 막 누구요, 막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기도를 안 해. 만들어서 기도하는 건 되게 어려운 거고, 뭐예요? 책에 있는 기도문만 읽는 거야. 그거 틀어놓고 그걸 읽고. 그러니까 읽는 게 기도야. 기도서, 기도책이 있어. 그래서 그것만 읽으면 뭐 하는 거야? 기도. 그러니까 직접 자기들이 창의적으로 기도를 해. 못해요. 못해.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얼마나 간단해. 그냥 예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하나님을 바로 우리도 뭐예요?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뭐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 여러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것을 믿어야 돼. 오늘 5장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예수가 누구냐? 3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4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랬죠. 오늘 5장에서는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는 건 누구를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 무시. 우리가 그 어떤 대사, 대사가 왔는데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그 나라 대통령을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그런 거예요. 그 나라 대사가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는 건 누구를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무시. 오늘 이 5장의 핵심은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다. 각자 본체는 달라. 예수님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있어. 그러나 그 본질이 뭐예요? 하나야. 존재가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무시하는 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예수님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뒤에 또 얘기해. 야, 내 말은 거역해도 돼. 내 말은 나를 죽여도 너희들이 용서는 받아.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건 뭐가 없어? 죄사함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보다 성령을 어때요? 더 존중해. 너희들이 아버지는 거역할지라도 죄사함 받지만 누구는 거역하면 안 돼? 성령은. 성령에 대해서 엄청 존중하죠.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으니까.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거역한 것은 이 땅에서 대가를 치르든지 아니면은 심판에 가서 대가를 치르든지 그 죄값을 뭐 한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함부로 조롱하거나 그거를 막 비판하거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 뭐 무슨 뭐 마귀 역사라고 그러고 이런 건요
정말 조심해야 돼. 죽었다 깨라도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돼. 뭐가 없어요? 죄사함.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까지도 죄사함이 있어. 예수님 말을 거역해. 예수님을 방해해도 죄사함이 있어. 그러나 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속에서 원래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막 비난하고 회방하고, 그 유대인들이 짓는 죄가 뭐예요? 지금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뭐예요? 모독하는 행위예요. 얼마나 무섭냐.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보내셨다. 또 예수님은 오늘 얘기하는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예수님은 누구다? 심판주다. 세상을 뭐 하시는 분이야? 심판. 천국 지옥을 뭐 하시는 분이야? 심판하시. 내 말을 들어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다. 하나님의 음성 어디 가서 들으려고 하지 마라. 누구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야? 예수의 음성. 예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성령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의 음성.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주셨어. 그 아들에게 생명이 또 누구예요?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를 믿기만 해요. 뭐로 믿어야 돼?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심판자고. 지금 설명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한테 잘 보이는 것이 누구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고. 예수님한테만 잘하면 누구한테, 누구도 기뻐해. 하나님도 기뻐한다. 이렇게. 그래서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 따라서 심판할 수 있는 권한. 아들이 인자다. 심판주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잖아. 뭐 한 거 가지고?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또 죄사함, 죄 짓지 말라고 했다고.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말이에요. 병 고쳐도 돼야 안 돼요? 되지. 왜? 모든 것을 뭐 하시는 자야? 심판하는 자인데. 여러분 판사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법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판사 마음이죠. 니들이 지금 재판관 앞에서 법을 따지고 있냐. 내가 재판하는 자인데, 내가 판사인데 그 앞에서 법을 내미냐? 말이 안 되죠. 모든 사람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까지도.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이면 죽은 자도 어떻게 해요? 살아나. 그게 지금 나사로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무덤에 들어간 자도 죽었잖아요. 죽으면 무덤에 바로 들어가요. 나사로도 죽었는데 무덤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뭐 하면? 부르면 어떻게 돼요? 듣고 나온다. 지난주 봤던 마지막 말씀이죠.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의 심판을 받아요. 그럼 보세요. 이 선한 일이 뭐냐 말이에요. 그냥 착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일은 뭡니까? 뭐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선한 일은 뭘 선한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하는 자? 믿는 자가 뭐 하는 자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다. 그래서 영생을 얻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 서신도 그렇고요, 예수님 말씀도 그렇고요, 성경을 그냥 한 절만 빼서 읽으면 자기 멋대로 해서 그래요. 이 선한 일이라는 게 여러분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네?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지금 악한 일이 지금 뭐 도둑질하고 지금 뭐 거짓말하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 제일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 제일 악한 건 뭘까? 예? 예수 안 믿는 게 제일 악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짓 하는 게 악한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사람 죽이고 막, 예? 그것도 악한 거죠. 그러나 도덕 윤리적으로 나쁜 거보다 더 나쁜 게 뭐야? 그죠? 예수 안 믿는 거. 그러면 이 땅에서 아무리 뭐 착한 일하고 뭐 가난한 사람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래도 더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를 잘 믿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도덕적 판단으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있냐.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속에 누가 있느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속에 누가 있느냐고요? 예수가 있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야.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죠? 하나님은 말할 수 있어. 네 속에 누가 없다? 예수가 없잖아. 그럼 너는 나랑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 우리가 가족이 아니면 어려울 때 굳이 돌 이유가 없잖아. 가족이 아니면, 나랑 친구가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냉정할 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런 생각을 해도, 아니 하나님 왜 누구는 기도 잘 들어주고 누구는 기도 안 들어주고 그런 생각하잖아요. 왜 누구는 막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막 다 책임져주고 나는 막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우리가 원망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스캔해봐야 돼. 한번 이렇게 따라서 내 속에 예수가 있느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뭐예요? 믿느냐. 뭐로? 하나님의 아들로, 심판자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 믿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뭐 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여러분 주여 주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 돼. 그게 선한 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문자만 보면 안 돼요. 이제 오늘 이제 새로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10절, 30절 시작.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 들은 대로만 심판하고 내 심판은 공정하다. 이는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기쁘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그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심판은 누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요, 예수님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뜻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31절 시작. 만약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거한다면 내 증거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나도 예수다. 예수님만 예수냐? 나도 예수다. 허경영처럼 내가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다 막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건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건데 여러분 그거는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만은 참되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그러면 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어떤 사람이 다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다. 나도 예수님 동생이다. 형제다. 나도 재림 예수다. 그러면 다 믿냐고요? 아니죠. 뭐냐면요, 예수님 무슨 얘기냐면 32절 보세요. 시작. 나를 위해 증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나에 대한 그분의 증거가 참여.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나 혼자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야. 또 누군가가 그거를 뭐 해줘야 돼? 증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요한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례요한은 유일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뭐 하시는 분이야? 증거한 분. 앞서서.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 그 다음에 33절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가 이 진리에 대해. 그렇죠. 지금 그 말이죠.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진리에 대해 뭐예요? 증거했다. 그렇잖아. 그 예수님이 혼자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아, 저 좀 이상한 사람이다. 교주 아니야? 이단 아니야? 그런데 여기저기서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3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의 증거를 받으려는 것이 다만 너희로 하여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한테 믿으려고 믿게 하려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것이 단지 사람의 증거로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합니다. 또 시작.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고 너희는 잠시 동안 그 빛 안에서 즐거워했다. 요한이 예수를 증거했죠. 그러나 36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 소리냐면 예수님이 말로만이 아니라 세례요한이 말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어떤 일을 행해 아까 말한 것처럼 38년 병자를 뭐예요? 고쳤어. 그 고친 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사로를 죽었다 살린 것도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때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야.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기뻐하죠. 여러분의 기도응답도 예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지금 기적을 일으키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보내신 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37절 시작.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신이 나의 증거해 주시.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제 변화산 가서 예수님이 얼굴 변화됐는데 제자들이 같이 있죠. 그런데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죠.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들려요? 음성이 들려. 너희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이 예수의 음성을 들으라. 너는 이를 따르라. 하늘에서 뭐가 들렸다고요? 음성이 들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나타내죠. 그런데 그러면 기적만 일으키면 보세요. 기적만 일으키면 그럼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건 아니잖아. 기적만 일어나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위에서도 또 증언한다. 하나님은 음성을 준다. 하나님 막 목자들 동방 박사들한테 막 별을 보여주고 막 음성을 들려주고 막 기적을 또 보여주잖아요. 천사들이 가서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사방팔방으로 여기저기서 뭐예요? 증거한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쳤을 때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부정한 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두세 사람 증인이 있어야 돼. 증인이. 그래야 이게 믿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혼자, 예수님 혼자 떠든다고 안 돼. 세례요한도 옆에서, 아,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또 위에서 하나님도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저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금 뭐예요? 계속 증거하고 있다. 그분의 모습을 너희는 그런데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지 않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보낸 이를 믿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놓고 예수님이 말하는 게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은 너희 안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지켜 안 지켜요?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해야 돼 안 거해야 돼? 거해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제대로 예수님 말씀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율법을 지켰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히 지켰다면 그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경배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 절하고 막 예수를 동방박사 목자들처럼 막 높여야 돼. 그런데 너희들이 구약의 율법은 지키지만 예수를 무시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 그거는 뭐야? 껍데기만 있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뭐야? 없다. 이게.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껍데기만 좋아 보이고 그 속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 이게. 별표. 제일 중요한 말씀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 말씀 듣는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 열심히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 구약 성경을 열심히 보는 자들이야. 성경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야, 이 성경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시작. 성경은 바로 나를. 이 나가 누구예요? 예수를. 여러분, 이 성경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이 성경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데? 예수를 증거하는데 너희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 지금 눈앞에서 예수를 뭐하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도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무시해. 죽이려고 그래. 또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로 오려고 하지. 그 말은 예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얼마나 교만한지. 오히려 예수의 지금 그 말 똑같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어야 된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지금 내가 누군지를 뭐 하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 이게. 너희들이 나를 지금 의사로 보느냐? 예수님이 의사예요? 어? 뭐 의료행위라는 거예요? 아니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 심판자. 너희는 지금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 예수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오려고 하지 않아. 나는 사람에게 영광받지 않아. 이 말은 뭐냐? 나는 지금 이 말이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니들이 인정 안 해줘도 상관이 없어. 그 말이에요. 니들이 나를 인정하든 니들이 인정을 안 해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응? 마귀가 예수님 시험한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적을 보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높은 곳 뛰어내려. 그럼 마귀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응? 예수님 고향에 가니까 고향 친구들이 뭐라, 야 기적을 보여라, 기적을 보여라. 그럼 기적을 보이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안 보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잖아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갖고 놀려고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니들이 나를 안 믿어도 상관이 없어. 니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안 믿으면 누구 손해야? 너희들 손해야. 니들이 지옥 가는 거고 니들이 율법만 지키다가 심판받는 거지. 나는 니들에게 인정받을 이유가 없어. 그 말이야. 아, 여러분 예수님의 자존감이 어때요?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대단하잖아요. 나는 니들이 나를 칭찬하든 말든 비판하든 말든 판단하든 말든 교주로 여기든 이단으로 여기든 어? 나를 욕하든 말든 뭐예요? 상관을 안 한다. 이게. 왜? 응? 니들의 마음을 다 보고 있어. 니들의 마음, 유대인들의 마음. 어떤 마음이야? 시작.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와,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만약에 예수님이 장로, 목사들, 사모, 권사들 다 앉혀놓고 니들이 지금 하나님 하나도 안 사랑해. 그러면 깜짝 놀래, 안 놀래? 응?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야, 니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그러면 구집사님, 응? 놀래, 안 놀래? 응?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넌 가짜야. 이러면 얼마나 놀래겠어. 지금 예수님이 대놓고 지금 응? 이들에게 무섭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 말은 뭐야? 니들이 겉으로는 옷 잘 입고 다니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막 멋있어 보이고 겉모습은 하나님을 되게 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뭐예요?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야. 외식한다는 게 뭐죠? 겉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로는 막 주여 주여 아버지 뭐 하나님 그러고 다니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안 사랑해.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막 주여 어찌할꼬 회개하겠습니다 이럴까 막 예수를 막 더 죽이고 싶을까? 예? 그렇죠. 예수님 어떻게 우리 마음을 잘 아세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막 베드로처럼 회개할까요? 절대 안 하죠. 예수님도 알아요. 그러니까 더 막 얘기해버려요 예수님. 제가 보기 요한복음을 연구해보니까 예수님은요 막 얘기하는 분이에요. 예? 눈치 안 봐. 예? 더 얘기 더 무섭게 얘기해. 43절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데 너희는 나를 보여. 맞아요? 안 맞아요? 실상. 그 다음 시작. 그러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엉뚱한 사람이 오면 거기다가 뭐 할 거야? 영접할 거다. 예수님은 영접 안 하고 엉뚱한 사람이 예?
오면은 뭐 한다고요? 영접은 한심하죠. 14절 시작.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며 정작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말 성경이니까 좀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개역 성경 같으면 이렇게 좀 와닿지가 않아요. 이해가 많이 와닿으시죠? 에? 에? 쉬운 성경이나 이게 우리말이라서 이게 지금 와닿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우리말 성경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칭찬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잘났다고 막 박수 쳐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니들끼리만 서로 인정하고 있지 하나님은 유일하신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이게 구약의 신앙이죠. 니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하고 있지 하나님은 너희들을 뭐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어휴. 지금요 계속 예수님 말 듣고 있으면 유대인들이 뭐가 날까요? 막 머리가 터져버리겠죠? 막 돌을 던지고 싶겠죠? 45절 시작. 그렇다고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말아. 완전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 약 올리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고소하진 않아. 근데 이 말 좀 더 하나죠. 시작.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은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자가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자가 누구? 율법하면 모세. 기적하면 누구? 엘리야. 기적은 엘리야. 율법의 왕은 누구야? 모세. 또 정치적인 왕은 다윗. 모세, 다윗, 엘리야. 이들이 우리나라 세종대왕 유순신처럼 이들의 영웅이야. 니들이 너희들이 지금 나를 안 믿지? 너를 고소하는 자가 있어. 그게 누구야? 모세야, 다윗이야, 엘리야가 니들을 뭐야? 예수 안 믿는다고 고발한다. 너희를 혼내는 자가 모세라. 기절하죠. 이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모세까지도 하나님도 모욕하는데 모세까지도 뭐 하는 거야? 모욕하는 걸로 네가 지금 모세 이름을 더럽힌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 몰라서 얘기하는 거야? 알고도 막 얘기하는 거야. 왜? 진리니까. 그럼 요한복음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진리를 전하는 건요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마음껏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지만 그 안 들은 것 때문에 그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증거를 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요 듣든 안 듣든 그냥 일단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46절 시작. 만약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그리고 니들이 정말 율법 제대로 지켰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뭐냐? 율법의 목적은 네가 그걸 지킴으로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네 의에 빠지면 그거는 교만이야. 율법의 목적은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100% 지킬 수가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뭐가 됨을 발견하는 게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게 율법의 뭐예요? 목적이야. 응? 우리가 율법을 다 율법은요. 하나만 어겨도 뭐야? 죄인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고 나는 의인이네요. 그럼 예수가 필요 없죠.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니까. 그럼 지키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정신은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선한 거야.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의의. 아, 내가 율법 다 지켰어. 내가 하나님 말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 그 니고데모가 와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다 지키고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뭐해요? 다 지켰다. 예수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죠. 예수님 눈에는요 다 부족해.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하고 얘는 뭐가 부족하고 저는 엄마 눈에는 애들이 아무리 뭐 잘해도 에? 첫째는 뭐가 부족하고 둘째는 엄마 눈에는 다 그게 보이잖아. 에? 그렇다고 엄마가 막 어? 밖으로 막 떠들고 다녀? 응? 여러분 내 자식이 첫째는 뭐가 부족하고 둘째는 뭐가 부족하고 셋째는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 엄마 눈에는요 다 자식들이 어때 보여? 에? 부족해 보여.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야? 인간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인 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필요해? 메시아,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열왕기야, 뭐 역대기, 수많은 왕들이 나오고 모세, 엘리야, 뭐 다윗, 더 위대한 사람이 나와도 다 부족해, 안 부족해요? 부족해. 아브라함도 완전하지가 않고, 다윗도 완전하지가 않고, 구약에 어떤 사람도 뭐하지 않아요? 온전하지가 않아. 다 뭐가 부족해. 왜?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라 이거.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게 복음이에요. 모세를 네가 제대로 알았다면 누구 믿어야 돼? 예수. 왜? 모세도 온전한 자가 아니야. 네가 다윗을 믿었다면 나를 믿어야 돼. 왜? 다윗이 온전하지가 않아. 네가 엘리야를 믿었냐? 엘리야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누굴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왜? 모세가 나에 대해 기록했다. 모세는 다가올 메시아.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메시아를 바라봐라.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이제 니들이 모세 오경 열나게 공부하고 열나게 따라가지만 그걸 믿지 않는다. 자기 의로 삼고 있다. 율법 지킨 걸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스스로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의사가 필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의인에게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다시 해보세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그게 누구야? 유대인이죠. 누가 필요 없어? 예수가 필요 없고, 따라합시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그럼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예수는, 예수, 유대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해요? 죄인이라고 생각해? 의롭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들 눈에는 뭘 해야 돼? 에? 판단해야 돼. 오, 예수님이 왜, 응? 안식일에 병 고치냐? 아니, 지들이 죄인 주제에 예수님을 판단할 자격이 돼? 돼, 안 돼요? 응?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감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들이 뭐라고 있어?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응?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구 판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예? 이게 교만이고, 그 판단하는 동안에는 지가 뭐 하다는 거야? 예? 의롭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예? 교만한 건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 날마다 뭐예요? 나는, 예? 죄인입니다. 죄를 안 지었어도 주여 나를, 예? 죄인으로 써이다. 세리는, 예?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하는데 옆에서 바리새인은, 나는 금식도 했습니다. 나는 십일조도 다 드렸습니다. 나는, 착한 일 했습니다. 지 잘한 것만 얘기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겠어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란 건요, 우리가 그냥 내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판단하는 거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왜 남을 판단하냐 이거. 아, 누가 어쩌고저쩌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 내 할 일 잘하면 되고 내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그리고 누가 나를 판단하든 말든 거기에 신경 쓸 필요도 없대요. 아니, 예수님도 판단을 받았잖아. 그렇잖아요. 응? 유대인들한테. 근데 예수님이 신경 써요?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 지금 유대인들 보면서 안심한 거예요. 지들이 죄인인 거를 모르고 예수를 감히 뭐하고 있어요? 죄인 주제. 끝이에요. 오늘 결론. 유대인들의 특징.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스스로 뭐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를 절대 모른다. 그게 교만이야. 겸손한 자도요, 자기가 겸손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알아. 아, 쟤는 교만해. 쟤는 뭐야? 겸손해. 누가 알아요?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이 알아.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겸손하다, 내가 뭐 교만한지는 알아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알고요.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스스로 뭐한다고 생각해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눈에는 한심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지옥 갈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판단하고 있는데 저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차라리 이방인들은 율법이라도 안 지키니까 에?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에? 죄인이라고 생각해. 율법도 몰라서.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니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의라고 생각하냐? 차라리 율법을 지킨, 바울은 더 무섭게 얘기해요. 로마서, 저 어제 가족 예배하면서 로마서 1장, 뭐 로마서 읽으라서 같이 읽었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가족 예배하다가. 바울이요 더 무섭게 얘기해. 내가 요한복음 같이 이제 연결해 보니까 바울이요 로마서 그 로마 교인들한테 그 사람 다 믿는 자들이요 니들의 율법을 지킨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할례 받았다고 의롭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니들보다 차라리 율법 안 지키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방인을 더 사랑 더 칭찬한다는 거야. 무서운 거 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니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없이 이방인들, 법 없이 사는 사람들, 율법도 몰라, 성경도 하나님도 뭐, 그런데 자기들은 늘 뭐래? 죄인이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교회도 안 나간, 예를 들면, 여기 장로님이야.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몇 대 장로님 가정, 목회자 가정이라고 해봐. 스스로 자기를 뭐 하다고 생각해? 나는 의인이야? 나는 뭐,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고. 온 가족이 목사고 장로고 말이야. 우리 집은 에? 어렸을 때부터 뭐야? 말씀을 다 지켰어. 나는 뭐야? 의인이야. 근데 하나님도 모르고 집이 온갖 불신자 가정이고 다 에? 부모도 없고 막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교회 오자마자 목사님 저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가겠어요? 에? 이 사람이 천국 가고 이 사람 뭐예요? 지옥 간다. 이게 바울 얘기야. 더 무서운 얘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은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의인은 예수가 필요 없어. 왜? 내 힘으로 천국 가면 되지. 율법을 다 지켰어. 못 간다 이거. 갈 수 없다 이거. 왜? 왜 갈 수 없죠? 천국에서 천국문을 지키고 심판하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아니면은 갈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심판자인데. 예? 제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둔내 저기 뭐야. 우리 총동문에 이제 2년에 한 번씩 가면 수련회를 해요. 제가 임원이야. 근데 친구가 내가 행사 준비하는 사람인데 친구가 야, 내가 자기 친구를 거기 다음 주 수련회 데려갔는데 등록 기간이 끝난 거야. 등록 끝나가지고 야, 어떻게 되냐고 뭐 누구 좀 소개시켜달라고 누구한테 연락하고 누구한테 하면 그거 갈 수 있냐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나한테 얘기하면 돼. 내가 임원이야. 내가 임원이야. 어디 누구한테 부탁해서 거기 갈 수 없냐고 막 누구를 연락해야 되냐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야. 야 내가 넣어줄게. 왜? 내가 임원이니까. 내가 방 잡아줄게. 내가 그 숙소 잡아줄게. 내가 임원이니까. 돼, 안 돼요? 되지. 내가 임원인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부탁해야 돼. 천국 가는 거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딴 사람 아무리 잘 보여도 예수님한테 잘못 지키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도 누구한테만 예수님한테만 인정받으시면은 여러분 성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칭찬받아도 유대인들처럼 해도 누구한테 인정 못 받으면 예수님한테 인정 못 받으면 우리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못 보일지라도 예수님한테만큼은 인정받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제대로 가졌어. 예수님이 심판자고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한테 잘 보이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고 위대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